안녕하세요. 목소리 조금 떨려. 약간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누구 목소리야? 저요. 됐다. 탈출할 도움이
몰라야 될 것 같아. 그럼 목적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목적 쓰기.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6개월 하시던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 탈출을 6개월 뒤에 탈출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성공 가능 여부는 몰라. 아, 거기 쭉 받아갈 수 있어. 엄청 디테일해졌어. 이러면 또 진지하게 고민하죠. 도연이랑 수연 언니랑 할래. 그래. 아, 진짜? 언니 안 갔는데 생일 바뀌었어. 어떤 이유? 기분이 더 나쁜데요? 저 언니가 은근 눈 돌면 그냥 막 해. 아, 뭔지 아, 알지? 아, 근데 언니 약간 그게 좋은 거 그냥 무상으로 되게 고기도 잡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거 같아. 잘 살펴봤지 않아? 목표적으로 집중해서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내가 대충 아이디어를 던지면 도현이 그걸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정리하면 수현 언니가 그걸 납득해서 무념무상으로 하는 거야. 아, 잘 어울린다. 논리가 세계적이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가 뭔가 이해가 되게끔 내가 막 툭툭 던지면 내가 정리를 딱 해. 청약사. 그러면 이제 언니가 어? 좋은데? 하면 일단 나는 누아라는 못 갈 것 같아. 나도 누아라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이유. 너무 열심히 해주고. 이유. 아니, 골라도 나는 이유가 궁금해. 이유가. 뭔가 정신이 너무 없을 것 같아. 내가 요즘 얼마나 차분한데. 나 포기할 것 같아. 탈출을. 내가 요즘에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차분한데. 담비처럼 잠기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도난 당한 뭔가 되게 조난 당한 상황에서는 흥이 되게 중요하대요. 흥? 그게 생존을 위한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뭐 그때 뭐 남극을 탐험했던 분들이 조난을 당했었는데 그때 우쿨렐레를 꼭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엘리언이. 근데 미안해, 난 우쿨렐레 못 쳐. 아니, 언니가 할 수 있어. 언니 몸으로 그냥 내가 몸으로 그냥 언니가 언니 자체가 그냥 웃겨. 재밌었어. 엘리언이랑 나랑 무아랑 셋이 있으면 나도 설문 남겠네. 완전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럼. 최강 조합이야. 그럼 그럼. 최강 조합. 진짜 최강 조합. 근데 노래만 부르다가 불면 죽을 것 같아. 놀다가 그냥 배고프면 뭐든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색깔 약간 실행력이 없긴 해. 아 그럼 실행력 너 완전 있어. 미안한데. 너 어떻게 안 돼? 진짜로. 아 언니 실행력도 좋고. 자, 오늘 TMI 물어보시네요. TMI? TMI 있는 사람. TMI. 아, 오늘 무슨 쫄면? 뭘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 고기 들어간 간장 소스. 맞아, 간장 베이스. 흰 쫄면. 어육? 어간장. 어간장이었어. 우육 쫄면. 맞아. 그거 아니거든. 이름 달랐어. 맞아. 맛있는 거 맞대. 맞나봐. 맛있는 거 맞아. 그 약간 부추도 있잖아요. 맞아. 부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간장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수연 언니 베스트 리더래요. 오 마이 갓. Your best leader. 박수. 노래 만들어줘서 고맙대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공장장. 내가 키링들도 의식의 흐름으로 댓글을 쉬고 있는 거 맞아. 귀엽다. 그치, 갑자기 간장 공장장. 아, 저 TMI 있어요. 뭐예요? 오늘 이제 운동 갔다가 운동 가기 전에 엄마가 잠깐 이제 들르셔서 제 식량을 이제 보충을 해주셨는데. 에? 오늘 아침? 어. 아 진짜요? 콩국물을 엄마가 주고 왔어요. 콩국수. 콩국수. 맞아. 콩국수. 콩국물.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또 여기에 연관돼서 맛집을 하나 추천하자면 맛자랑이라는 맛집이 제 콩국수 맛집이거든요. 맛자랑이세요? 맛자랑? 맞자랑. 맛자랑. 맛자랑? 아 맛자랑. 자랑. 가봐야지. 나 어제 콩국수 실패했어.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어떤 맛이야? 민밍했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게 민밍한 거 아니야? 콩국수 실패할 수가 있나? 나 아직 덜 먹었네. 농도 다르다. 고소해? 원래 맛있다. 맛있는 건 고소해? 고소하고 그리고 나는 내 취향은 국물에 약간 그 콩 잔 게 살짝 알지? 진감이 살짝 있는 게 맛있어. 근데 거기는 너무 미음이었어. 그러면 맛자랑 가면은 맛있어? 완전 딱 얘가 좋아하는 거?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맞자랑 같이 가자. 같이 가. 콩수는 콩이 중요할까요? 국수가 중요할까요? 콩이 중요하죠. 콩이 왜 앞에 있겠어요? 국수. 난 최가 콩은 다 먹어야 돼. 난 최가 중요해. 난 최, 높을 최. 알지? 우리 아빠 성이라 가지고. 다 아빠 성이지. 아무튼 제 TMI 당연한 좋다. TMI가 뭐였지? TMI 저 무릎에 멍 들었네요. 아이요. 어쩌다? 무대한다고. 네. 근데 얘기할 게 없어서 했어요. 신발이 작다. 진짜 TMI. 진짜 TMI. 네. 머리를 바꿨어요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약간 양갈래인 척하는 머리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빠글빠글하게 다시 바꿨어요. 맞아. 예뻐요. 잘했어요.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근데 다들 소금 뿌려 먹어, 설탕 뿌려 먹어. 난 소금이지. 소금. 나 설탕. 둘 다 뿌려. 반짠. 설탕 뿌렸다가 소금 뿌렸다가 덜어서. 나도 근데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거의 설탕 안 뿌리긴 하는데 약간 양쪽 다 이렇게 먹어보는. 콩국수
국수는 김치가 엄청 중요한 거 같아요. 와, 언니 저 나도야. 아, 김치. 국수는 그냥 김치가 중요한 거 맞아. 김치 맛있어. 칼국수. 겉절이야? 아, 겉절이 맛있다. 배고프자. 야, 고파졌어. 티라미수 챌린지 해줘. 티라미수 그 뭐야? 티라미수 진짜 귀엽다. 우와, 이건 무슨 질문이지? 가끔 아니, 내가 봐도 네. 살짝 설레는 멤버는? 설레나봐요. 없는 이유가 왜 설레는 거지? 왜 설레는 거지? 그러기엔 저희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가끔 내가 봐도 설레는 멤버는? 아니 이건 어떤 걸 설레야 되는 거야? 다들 말이 없어. 아니야,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다. 아, 너무 진짜. 오늘 기말 끝났는데 수고했다고 해줘. 수고했다! 진짜 고생했다. 아, 지금 기말 기간이라고? 7월이긴 했는데. 저번주에 종강.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다녀요? 왜 종강을 안 하지? 내일 그냥 안 보일까 봐. 이 질문 되게 괜찮다. 어떤 앨범 할 때 가장 행복했어? 행복했어? 좋다. 이런 질문 좋다. 원래 생각해보게 되는 그쵸? 되돌아보게 되는 행복했다. 저는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무슨? 둘 중에 계속 고민했는데 두 개 다 얘기할게요. 네. 피키피키랑 옵시랑. 옵시. 네. 왜 어떤 이유? 일단 피키피키는 뭔가 그때 다 같이 연습도 물론 다 열심히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무대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난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 피키피키 그 첫 주에 뮤직뱅크 때. 아, 리얼! 제일 리얼! 그때 왜? 왜? 첫 공연은 딱 그때가 우리 되게 산업할 때 세트도 되게 예뻐고 맞아. 근데 맞아. 뭔가 그 라이브 하면서 되게 우리 분위기가 되게 맞아 좋았어. 수연 언니 그 고음 때도 맞아 쾌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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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뭔가 있어. 우리가 선보인다 준비한 걸 드디어 뭔가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을 여기 누가 팬 사진만 빼앗기셨대요. 아! 귀엽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른 걸 생각해보세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나는 피키피키랑 라라라. 나도 라라라. 이집이랑 왜요? 라라라 이유 궁금해. 라라라가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자부심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래서 오, 인정. 다른 분들한테도 막 너무 멋있다는 말도 막 듣고 그랬으니까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맞아. 진짜 막 토할 것 같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막 그때 뭐지? 음악 중심에서 그 럭키랑 같이 하면 인트로랑 같이 해서 모셨어. 근데 그때 세 분께서 그거 다 안 불러도 돼요? 우리한테. 아, 맞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맞아. 안 불러도 되는 파트까지 우리가 다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맞아. 엄청 열정도 넘치고 맞아. 그리고 수록곡도 다 너무 좋았었어. 행사 아이언보이 다니고 이랬었잖아. 아이언보이 다 좋아했는데 우리 진짜 아이언보이 엄청 많이 넣었어. 엄청 많이 했지. 좋아해. 행사 공에서 우리가 좋아해서 근데 명반이니까 라라라가 제일 곡 짧은 거 알아? 2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힘들었어. 힘들었어. 재미없어. 체력스. 허벅지가 너무 아팠어. 맞아. 우와. 진짜 그랬다. 오! 윙믹 이거 다음 질문으로 합시다. 윙믹 노래 중에 안무 다시 못 추겠다는 거 있는지. 아, 저 재미곡이요. 아, 그 도현이가 받아서 일어나는 그 자신이 없어요. 동네 그런 거. 동네. 맞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도현이 팔 빠질까 봐. 진짜. 저 가는 사람 팔이 나 때문에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내가 미안하지. 긴축한 거 어떻게 그거. 나는 소리 막 무슨 소리야. 서로 배려가 넘치는. 그랬다. 오. 나는 쿨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쿨! 쿨 힘들어. 아, 쿨도 힘들어. 헤이! 이거 할 때 높게 못해요. 점점. 나는 그거. 이름 뭐지? 후에마이, 후에마이. 아, 무서워. 또 이게 비듬비듬. 그리고 기억이 안 나. 긴장이 좀 많이 되긴 했어. 맞아.
나는 근데 수록곡 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 너하다랑 트루발렌타인 난 진짜 재밌어. 아, 트루 재밌어. 그게 피키피키였지. 스바레나가 아 크러쉬 크러쉬 끝나고 트루발 아 그렇네. 너하다가 피키피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 그래. 너하다도 재밌는데. 나 우리 그 쇼챔에서 그 트 아, 너하다 하 그게 너하다 어때요? 트루발렌타인인 줄 알았어. 우리 막 피키피키 의상 하늘 색깔 입고 막 그 어벤져스 막 그거 찍고 아 맞아 피키피키 재밌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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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나 그거는 진짜 다시 못 출 것 같아. 우리 데뷔 쇼케이스 때 그 퍼포먼스 야 그거는 리안스 그때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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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빈이가 어 너무 힘들었어. 그 노래만 들어도 힘든 것 같아. 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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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월키 월키. 추억이 제일 많은 곡이 어떤 거예요? 추억이 제일 많은 추억은 진짜 다 많긴 한데 너무 많지. 그런 걸로 따지면 데뷔곡이 아닐까? 그치 추억은 저는 데뷔곡인 것 같아. 너란 사람 아, 그것도 데뷔 앨범이죠. 너무 아련해. 그거 나 그거 데뷔 앨범 판타스틱도 뭐 판타스틱 뭐 Stay With Me 근데 저는 확실히 라라라 앨범 준비할 때 저희가 모해도 찍고 있었고 태국도 갔다 오고 맞아. 바빴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그때 앨범 준비할 때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라라라 곡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엄청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라라라 노래 어떻게 정했지? 이게 항상 그 원래 그 곡이 아니었었어. 진짜 근데 엄청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노래였는데 원래 다른 엄청 힙한 노래 하나 있었거든. 어, 그거였는데 기억나. 좀 이제 다 의연이 그렇게 돼서 이래도 맞아 맞아 맞아. 그 저희는 되게 안무를 2집까지는 저희가 따고 선생님이 봐주셨잖아요. 안무를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어? 그래서 뭘. 저희는 그 저는 그때 되게 맞아, 맞아. 뭔가 약간 맞아, 나름의 자부심 그런 우리가 커피 있었고 네, 그 아마 Hi I'm Rina 하면 그 멤버 I'm Rina 루아 이렇게 그 외국 안무가님들이 이제 맞아, 맞아, 맞아. 영상하면 저희가 그거 뭐 각자 따와서 맞아. 저희끼리 맞추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정돈을 해주시고 맞아, 디테일도 저희가 그치. 다 하나부터 끝까지 했었으니까. 바뀌고 그리고 라라라 때 우리 너무 어려서 후렴 안무 바뀌었었어. 맞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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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이게 뭐지? 아 이렇게 이렇게로 바뀌었지? 이렇게 아 이렇게 봐. 라라라라라 했지 안내 하고 돌아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약간 힙을 이거는 원래 있었어. 이거는 원래였고 뒤에 그러고 한 번 넣은 거 아니야 돈은?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돌고 우리 이렇게 했잖아. 어. 근데 돌고 이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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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무가 분들 어이긴 해외 언니들이었어. 나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진짜 약간 TMI인데 그 안무가 분들이 내가 가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막 학원 다닐 때 그때 그분들 안무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분들 그 안무로 내가 막 수업받고 대박 그랬었던 손독이다. 맞아 손독이야.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유정은 너 파트 하셨던 거야. 아 진짜? 얼굴 아직도 기억난다. 진짜? 아, 제일 좋아하는 릴댓 뭐냐? 아, 릴댓스. 피키 피키? 나는 옵시. 아 진짜? 옵시 너무 귀여워. 기발했어. 우리. 아 맞아. 맞아. 나 근데 나 그것도 좋아해요. 그 Back Again. 아 Dream Come True. 그것도 좋아해. 왜냐면 거기서 내가 막 이랬거든. 맞아. 됐어. 그것도 됐어. 흰 옷 입고. 그 막 그건 뭐지? 내 남자친구. 아 그거는 엠카에서 자체적으로 뮤비처럼 찍었던 콘텐츠. 그거를 같은 날 찍었지. 아니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대질대질 할 때였고 그때는 대질대질
했고 드림스 컴트를 우리가 쿨할 때 네. 그날 뭐 두 번 찍지 않았나? 왜 옷 갈아입고 또 찍고 내 네, 남자 찍고 어, 그랬던 거 같지? 뭐 릴센이랑 같이 했나? 근데 잠깐 대질대질 때고 그거는 쿨할 때지 드림을 머리색이 완전 우와 기억 좀 잡혀버리다 우리 라이브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몇 시까지? 지금 몇 시? 5분 남았어요? 저희 이제 사인회 준비해야 돼가지고 맞아 5분 정도 더 하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끝이 안 나. 옛날 얘기 너무 재밌다. 어, 추억으로 먹고 사는 겨. 맞아 맞아. 그러면 반대로 좀 아쉽거나 후회하는 게 있네요. 나 있어 나 있어. 뭐예요? 우리 스윗드림 무대를 많이 못한 거. 아, 너무 좋았는데 안무가 진짜. 노래도 되게 할로윈.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뭐지? 약간 케이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있었어. 공식 영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는 무대를 못했던 것 같아서 맞아 그게 담겼으면 되게 좀 그런데 약간 그 노래는 그 노래에 맞는 옷이랑 막 이런 걸 하고 한 적이 없긴 하다 맞아 좀 세팅은 해야겠다 그렇긴 하네 저는 저희가 해외로 공연을 많이 나갔을 때 제가 맨날 숙소에만 있었거든요. 아 나도.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나도. 너무 후회돼요. 조식 안 먹는 게 좀 많이 후회돼. 이게 쉽지 않은 기회라는 걸 그때 몰랐었을 때. 조식 안 먹. 따라다녔어야지. 그러니까 잘 네, 따라다녔어야지. 와, 진짜 대단해. 세인이 최근에도 느꼈는데 자전거 타러 막 나가고 아침에. 와 아침에 막 그 시장 갔다 오고. 그래서 나는 그때 태국 갔을 때 언니랑 그 호텔 수영장을 안 갔으면 그것도 되게 후회했었을 것 같아. 수영장이 있었어?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어. 언니랑 둘이서 아침에 수영했었거든요. 우리 그때 언제지? 그 우리 막 샵 샌들이랑 같이 수영했을 때 위에서 태국 괜찮았나? 내가 없었나? 괜찮았나? 너 나 막 어부바하면서 사진 찍고 거기가 그 태국이야? 태국이었나? 아, 네, 태국이야. 방콕. 아, 좋았는데. 그런 추억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그치 그치 다들 하트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하트 자 2분 남았어 자 2분이 남았거든요 질문 뭐 하나 딱 읽고 그럴까요? 아, 해볼까요? 네 사랑해 사랑해 무대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멤버는? 루아? 루아요 이번엔 해명 잘해 어필 나 내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건 루아는 실수를 아 실수 실수를 안 해서 아 굉장히 당당해 당당해 그래서 진짜 레전드였던 건 뱅트 영상 보내야 내가 마지막에 앞으로 나가서 탕탕 이렇게 했었는데 안되었어요 근데 그때 몇 번 찍어서 우리가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잘하자 하고 내가 이렇게 해버린 거야 맨 마지막에 다들 화가 짜증나가지고 와 그건 뭐 근데 아쉽다 원샷 받을 수 있을까? 난 가오메오 가오메였어 저희는 이제 한번 준비를 하러 커버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